한반도 백두대간과 연결된 러시아 시오티알린 산맥. 연해주에서 아무르강 하류까지 1200km에 이르는 장대한 숲을 이룹니다. 겨울 숲은 사냥꾼들의 각축장입니다. 사슴을 쫓던 사냥꾼이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вот леопард, смотри, маленький, небольшой. Года два-три. Пошел туда. Вот здесь вот олени прошли. За ними не пошел. За ними пошел, охотится. 사슴의 발자국은 계곡 쪽으로 향했습니다. 표범도 그 뒤를 밟았습니다. 오, 알린. 오, 알린. 알린. 사냥꾼보다 맹수가 선수를 쳤습니다. 아, 오, 아, 그래요. 약간 이게 건너서 있어. 사드라오 где-то, 사드라오 где-то раза три. 네. 표범이 발톱으로 나무를 긁은 자국도 선명합니다. 표범은 나무를 잘 탑니다. 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위에서 덮친 것입니다. 시호테알린 산맥은 한반도와 생태계가 유사합니다. 연해주와 아무르강 유역에서 살아온 무대개이죠. 숲의 사냥꾼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사슴은 중요한 겨울 식량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사슴 한 마리, 사냥꾼의 표적이 됩니다. 사냥감이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стрелять не будем,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атки. Ага, две. Они явно уже беременны. А у нас там есть бык, он, мы его видели след. Мы за ним пойдем и сегодня его добудем. А эти пускай бегают. Они весной потомство принесут, двух маленьких оленят.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타이가 숲의 밤. 동물을 추격하다 보면 해가 지고 길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숲에 도움을 청합니다. 산 곳곳엔 생명을 다한 고목들이 있습니다. 속이 빈 나무를 골라 불을 피우면 얼어 죽지 않고 맹수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Здесь, в этом краю, на юге Приморья, есть три охотника. Человек, тигр и леопард. Так что надо себе вести себя аккуратно, осторожно, чтобы не потревожить.
숲의 규칙을 지켜야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냥꾼. 밤의 숲은 더 치열한 야생의 세계입니다. 산을 오르는 맹수. 암으로 표범입니다. 숲을 터전으로 살아온 사냥꾼과 또 다른 사냥꾼의 대면. 어느 쪽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잡아놓은 사슴을 다시 먹으러 온 표범. 먹이는 콩콩 얼어 있습니다. 숲의 사냥꾼들에겐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을 가진 표범. 한번 사냥하면 먹잇감을 일정한 장소에 두고 며칠 동안 오감해 먹습니다. 표범은 고리가 80cm에 이르고 온몸에 매화 무늬가 있습니다. 사슴은 사냥꾼이 아닌 표범의 것. 남의 사냥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대기 이족의 불문율입니다. так как грызет леопард свою добычу, по звуку слышишь, что он очень голодный. Половину съел. Надо быть предельно осторожным. Предельно. В тайге. Тем более ночью. 지구상에 약 50여 마리만 남은 암으로 표범. 그중 절반이 넘는 30여 마리가 이곳 시오테 알린의 타이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 길이 4,400km의 암으로 헤이룬강. 동북아시아 생태와 문명의 젖줄입니다. 몽골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 이르러 거대한 타이가 숲을 만듭니다. 대흥알령 산맥입니다. 한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대흥알령. 숲에 사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어른 친족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냉혹한 추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들은 사냥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자기가 물을 마시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멈추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른 친족은 사냥감을 쫓아 야영 생활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작나무를 베어서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나무를 우선설처럼 조합해 원추형으로 세우고 동물의 가죽을 덮습니다. 빈틈은 눈으로 덮어 바람을 막고 천정은 튀어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这是他家戳篓子，是我们猎民用来睡觉休息的地方。 산약을 떠나기 전에 말의 재갈을 녹입니다. 언 재갈을 물리면 말의 이빨이 빠지고 입도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산은 말의 도움 없이 움직이기 힘듭니다. 말은 지구력이 강해 사람을 태우고 하루 10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야영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깊은 숲으로 사냥을 떠납니다. 숲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대흥 알령. 북쪽으로 아무르강과 접하고 있는 이 산맥은 침엽수로 이루어진 타이가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숲은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겨울 숲엔 이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사냥꾼들에겐 길잡이가 됩니다.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어른 춘종이 노리는 것은 멧돼지. 멧돼지가 나무에 몸을 비빈 흔적입니다. 当年的猪没有这样的，二年也没有，得三年猪了。三年的。 멧돼지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 개체수가 많아 사냥감으로는 제격입니다. 멧돼지는 후각이 예민해 맞바람을 맞으며 접근해야 합니다. 먹이 때문에 멧돼지는 경계를 늦췄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곧바로 사냥감을 해체합니다. 120kg의 육중한 몸. 조금만 지체하면 얼어서 해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른 춘족은 숲의 신을 섬깁니다. 아버지 국가 한다와 아주 흐뭇하다. 빙가야 만에 바라나 큰 나무에 산신령이 얼굴을 새기고
무사히 사냥할 수 있길 빕니다. 그리고 사냥한 동물들이 환생하길 기원합니다. 야생에서 얻은 고기는 이들의 양식입니다. 숲에서 하루 사냥을 하면 가족들의 일주일 식량이 마련됩니다.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수렵 생활. 그들은 먹고 누릴 때마다 산과 하늘에 감사합니다. 대흥 알령 일대엔 숲을 너비는 어른 춘적 약 4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춥고 연교차가 큰 타이가 지대. 이곳엔 혹독한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분 손실을 최소화한 침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숲의 식물상은 그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과 사람들의 생존 방식을 결정합니다. 술록 유목민이란 뜻을 가진 차탕족. 술록은 타이가 숲의 일꾼입니다. 술록은 사람의 보호를 받지만 야성의 습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은 야생 상태인 술록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소금 때문입니다. 초식동물인 술록은 자연에서 염분을 섭취할 기회가 없습니다. 유목민은 이런 특성을 이용해 야생을 사람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젠 소금 봉투 소리만 들려도 반응합니다. 술록은 주인이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압니다. 염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차탕족에게 술록은 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짐을 나르거나 먼 길을 떠날 때 술록을 이용합니다.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말 대신 힘과 추위에 강한 술록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은 술록과 함께 자랍니다. 아이는 이제 다섯 살. 술록을 능숙하게 다루기엔 아직 어립니다. 술록은 숲에서 빨리 달릴 수 있고 힘도 셉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도 평생 이곳에서 술록을 직접 타고 보살피면서 살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차탕족의 엄마. 이동이 간편하도록 집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갖추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23명의 손자를 봤습니다. 술록과 함께 타이가 숲에서 3대가 살아갑니다. 네 살 손자를 할머니의 술록에 태웁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발 역할을 했던 술록 이제 네 살 손자에게 대물림됩니다. 술록의 나이는 10살. 숲엔 늙은 술록과 어린 유목민의 또 다른 소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탕족은 유목과 사냥을 함께합니다. 10여 명이 무리를 지어 사냥터로 향합니다. 술록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눈길입니다. 술록의 털로 바람결을 확인합니다. 바람의 반대 방향에서 몰아야 들키지 않습니다. 버스조가 자리를 잡습니다.
보리조가 사냥감을 멉니다. 숲에 있던 노루 세 마리가 뛰쳐나옵니다. 슬롯과 총을 이용한 사냥이었지만 노루의 빠른 발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시오티알린 산맥의 타이가 숲. 얼어붙은 강은 길이 됩니다. 우대기족 생활의 근거지인 비킨강. 아무르강의 지류이자 수많은 야생을 키웁니다. 물가치는 겨운에 부족했던 단백질을 보충하러 나왔습니다. 사냥꾼이 나달 몇 개로 산새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압니다. 우대기 사냥꾼들이 숲에서 타이가 최고의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подошва жесткая у нее. Я начал, ну если бы когти были бы. А он чуть-чуть, видишь, он только себя показал, тянул это. И все. Один раз. Ну вот так раз. 보폭이 크고 일직선에 가까운 걸음걸이. 호랑이입니다. 보랑이는 우대기 이에게 살아있는 신입니다. По нашим обычаям есть бог охотничий, мужской бог Лоубату, а тигр как бы помощник его в земных делах. То есть вот он на земле живет и помогает людям, как бы. 타이가 숲의 신, 호랑이. 200kg의 몸과 9cm에 이르는 송곳니로 공격하는 절대강자 호랑이. 우대기의 사람들은 호랑이가 있어
숲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족제비. 커다란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표범이 사냥해둔 산삼입니다. 그러나 행운은 잠시. 주인이 등장합니다. 암으로 표범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새끼가 있습니다. 생후 9개월 남짓된 새끼. 새끼는 1년 반 이상 어미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직 자립 능력이 없는 새끼를 위해 어미는 먹이를 양보합니다. 표범은 몸을 핥아서 냄새를 없애고 털을 골라 보온력을 높입니다. 50여 마리만 남은 암으로 표범 중에서 암컷은 10여 마리. 번식이 어려운 멸종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새끼의 존재가 각별한 이유입니다. 호랑이, 표범이 사는 시오티알린의 우수리강은 북동쪽으로 흘러 아무르강으로 합류합니다. 강 주변은 침엽수림과 파렵수림이 잘 발달했고 이 숲은 야생과 인간의 삼터가 됩니다. 타이가숲 원주민의 생활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동이 쉽고 자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도 강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요리합니다. 먹이와 물 때문입니다. 불검은 세 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끼는 2년에서 4년까지 어미의 품에 머물며
사냥과 숲에서의 생존법을 배워갑니다. 불검은 어렸을 때만 나무를 탑니다. 어른이 되면 몸이 무거워져 나무를 타지 못합니다. 어른 불검의 체중은 400kg을 넘기도 합니다. 숲으로 들어온 둔까이 사슴을 쫓고 있습니다. 강가에는 곰이 눈을 나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 숲은 수풀이 우거져 동물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냥꾼은 동물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초식동물에게 꼭 필요한 소금입니다. 사냥꾼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나무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선 숲의 작은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숲이 우거져 동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도처에 먹잇감이 많아 잘 유인되지도 않습니다. 자연을 만나기 위해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냥꾼 둔까이는 15살 때 처음 멧돼지를 잡았고 17살 때 처음 호랑이와 숲에서 마주쳤습니다. 숲에선 눈과 귀가 동물처럼 예민해져야 합니다. 사슴을 부르는 사냥꾼의 피리 소리. 밤엔 소리가 더 선명하고 멀리 퍼집니다. 아, труб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подманивания зюбря самца. Сейчас у них гон, сентябрь месяц. И когда ты у него кричишь, зюбря думает, что это его соперник и хочет пойти податься с ним. 여름 사냥은 겨울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나갑니다. 우대기 이족이 모여 사는 강줄기에는 열목어, 하이맨 등 냉대성 어류가 풍부합니다. 불빛만 있으면 밤의 강물은 낮보다 훨씬 속을 들여다보기 좋습니다.
Стой! Сам지창이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 여름 우대기족의 주요한 양식입니다. 시옷이 알린 산맥에 둘러싸여 원시의 야성을 기억하고 흐르는 비킹강. 다시 둔까이가 자연에게 대화를 청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자연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아무리의 가을, 숲은 열매를 맺어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굶주린 야생을 불러들입니다. 반달가슴검은 나무 타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가을엔 참나무를 타고 올라가 도토리를 즐겨 먹습니다. 시옷이 알린 산맥은 산열매를 맺는 화렵수림이 많아 반달 가슴검이 살아가기에 좋은 것입니다. 술록을 유목하는 차탕 유목민들의 마을. 술록은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작업해야 하는 유목민들에겐 노동을 분담해주는 일꾼입니다. 홉수굴은 1월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땔감과 움막, 숲, 생원의 근간은 타이가의 나무입니다. 주인은 나무를 깎아 날카로운 송곳을 만듭니다. 동물을 살생할 때 칼을 쓰지 않는 것은 동반자에게 건네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유목민은 자기 가축을 잡을 때 털을 뽑아 간직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급소를 단번에 질러 고통을 줄입니다.
이들은 동물의 피와 내장을 먹으면 그 동물의 영혼이 사람에게로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차탕족은 술록의 피와 고기, 가죽 무엇 하나 버리지 않고 이용합니다. 이제 다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집을 해체하는 데는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벼이 왔다가 놓고 떠나는 것, 그것이 유목의 삶입니다. 불에 넣는 술록의 어깨뼈, 사냥과 이동 같은 중대사를 결정할 때 보는 점괘입니다. 어깨뼈가 타면서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길을 정합니다. 어땠는 인가 된가 담마감인 것 같은 어르신 많은 것 같고 아, 비트리 누구가도 또 어찌가도 많은 있어 배식들 배식가들만. 아니, 다른 애들 인 탈만 후진 탈들. 나 인 남아서 인 탈하라고 후진 탈었지. 술록의 먹이를 찾아왔던 또 한 차례 유목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계절. 몇 마리의 술록이 사라지는 동안 숲엔 또 다른 유목민의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자기가 쓴만큼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고립 속에서 자연은 그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숲의 사냥꾼은 여전히 사슴을 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냥꾼이 숲에 들어옵니다. 우대기족입니다. 또 가자. 곧 꼭 들어와지다. 가자. 슬라이즈도. 왔다. 와. 와. 나무를 타고 오른 것은 곰입니다. 곰은 바위 틈이나 고목의 속을 파고 들어가 겨울잠을 잡니다. Очень шевелится там. Шоу. Медведь здесь есть. Обязательно медведь есть. Проснулся. 총은 들었지만 곰은 빠르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총알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 나무를 자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은 나무의 밑둥에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안에서 곰이 나무를 잡아당깁니다. А он не пойдет, вон его. Я его зайца сунул. 나무에 포침을 매달아 곰을 자극해 봅니다. 나무의 안쪽 벽에 곰의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곰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반달 가슴 곰입니다. 한방의 충성으로 승부는 끝났습니다. 사냥꾼들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물러납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곰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이가 숲엔 아직도 거대 포유동물이 전설로 살아있습니다. 곰, 표범, 그리고 호랑이. 이 모두가 숲속 최고의 사냥꾼이고 숲을 지키는 존재들이어서 경외의 대상입니다. 시아몬의 북소리가 숲의 정령을 깨웁니다. 타이가의 신이 그와 호흡을 같이 합니다. 자연의 대리인인 시아몬. 타이가 숲에서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나뭇가지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사냥꾼은 사냥꾼을 존중합니다. 아무리의 전설 호랑이. 샤머니 호랑이가 되어 숲으로 들어갑니다. 호랑이는 타이가의 혼이 되어 숲을 지킬 것입니다.